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네, 또 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195만 명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맞게 됩니다. 한 주간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대출을 확대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39세 미만의 청년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원됐던 대출은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조건은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도 신설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피해 상담 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해 연리 1%의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지원됩니다. 경기도 내 50대 19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도는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55세에서 59세 93만여 명,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0세에서 54세 102만 7천여 명에 대해 백신 사전 예약을 진행했으며 예약률은 연령별 평균 82%를 기록했습니다. 예약자 중 55세에서 59세는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50세에서 54세는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50대 예방접종 외에도 지난 13일부터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율접종을 시작했으며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 보육 가구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도는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긴급 보육을 위해 등원율이 50%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집단 감염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어 긴급 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최소 한 명에 대해 월 1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5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보육교직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계곡 불법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 시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25개 시군 234개 하천과 계곡에서 1,601개 업소 1,727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578개 업소 11,693개를 철거해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는 자진 철거를 유도해 불법 업소 1,578개소 가운데 행정 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하천과 계곡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